갈 사람 여기 여기부터라 플레르 TV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줘. 안녕, 나는 플레르라고 하고 우리 집에서 나의 친구이자 애인이자 가족인 우리 아리랑 같이 살고 있지. 아리야, 너 뭐하고 있냐? 넌 여전히 꽃을 참 좋아하는구나. 역시 나랑 완전 비슷하단 말이야. 우리가 자매라서 그런가? 삐약! 이제 아리도 제법 많이 커서 나랑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치 아리야? 삐! 빰빰빰빰빰빰. 어, 전화 왔네. 여보세요. 오, 야, 너네가 나한테 전화를 다 할 때도 있고, 내가 요즘 하도 안 하니까 또 내가 보고 싶어졌냐? 우리 저번에 봤잖아. 에리야, 이제 우리 자주 못 보게 될 수도 있어. 마지막으로 만나자. 놀이터로 와. 엥? 자주 못 보게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네 어디 가는 거야? 아니, 뭐 이상하거나 다른 데 가는 건 절대 아닌데, 아무튼 너랑 자주 못 놀게 될 것 같아서 얼른 와. 어, 알겠어. 지금 갈게. 어, 뭐야, 벌써 끊었잖아. 무슨 일이지 얘네가. 그러면 어쨌든 놀이터나 가봐야 되겠다. 아리야, 얘 또 어디 갔어? 혼자서 참 잘 놀아. 아리야, 언니는 친구들 만나러 갔다 올 테니까 넌 재밌게 놀고 있어, 알겠지?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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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레르야, 여기야, 올라와. 어, 뭐야, 미끄럼틀 위로 갔나? 야, 알겠어, 갈게. 나는 미끄럼틀을 거꾸로 탈 수 있지. 야, 너네 왜 여기 있냐? 어, 그게 있잖아, 레르야. 나 남친 생겼다? 엥? 남친 생겼다고? 어, 야, 누구야, 누구야? 저기, 나도 여친 생겼어, 레르야. 뭐? 토미, 너도 여친 생겼다고? 야, 너네 뭐야? 둘 다 이제 커플이야? 나만 솔로구나. 어디서 그렇게 잘 사귀는지 참. 아무튼 축하해. 완전 잘 됐다. 너네 남친 여친 서로 사귀고 싶어 했잖아. 하, 솔로 인생. 외로워서 못 살겠네, 정말. 정말 미안하게 됐어. 아무튼 애인 생기면 친구들 자주 못 보게 될 것 같아서. 특히 너. 야, 그렇게 말하니까 좀 섭섭하다. 우리 친한 친구 아니었냐? 아, 전화 좀 작작하자, 레르야. 알겠다, 알겠어. 괜찮아. 비록 내가 솔로긴 하지만 나한테는 아리가 있으니까. 어, 레르야, 대신 너 심심할 것 같아서 내가 친구 하나 소개시켜주려고 하는데, 걔도 병아리 키우거든. 전화 한번 해볼래? 우와, 병아리 키우는 친구가 있었어? 야, 그걸 왜 이제 말해? 완전 동지잖아. 재밌겠다. 우리 아리한테도 친구 생기면 완전 좋지. 그러면 번호 줄 테니까 연락해봐. 아, 맞다. 근데 가지랑 토미 남친 여친 누군지 물어볼걸. 아, 까먹었네. 그냥 와버렸잖아. 우리 아리 여기 있었구나. 아리야, 언니가 오늘은 조금 속상해. 왜냐면 나랑 친한 친구들한테 애인이 생겼기 때문이지. 하지만 난 괜찮아. 왜냐면 아리 네가 있으니까. 우리 평생 같이 하자. 너 평생 언니랑 살아야 돼. 알겠지? 삐야. 아, 맞다. 토미가 소개시켜준 그 애한테는 연락 왔나? 한번 보자. 어, 답장 왔네. 어, 엥? 집에 놀러 오라고? 어, 잠깐만. 위치가 그 놀이터 근처잖아. 그러면 우리 아리 데리고 한번 놀러 간다고 해야 되겠다. 아리야, 아리야, 너 어디 간 거야? 화장실 간 건가? 아리야, 어딨어? 어, 여기 있다. 아리야, 아리야, 대박 사건이야. 너한테 친구 생기게 생겼어. 삐약, 삐약, 삐약. 아리가 진짜 좋은가 보다. 격하게 표현을 하네. 아, 아무튼 그러면 언니랑 날 잡고 한번 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가보자. 파란색 집이라 했었는데. 어, 여기다. 오, 잘 찾는데? 아리야, 들어와. 이리와, 이리와.
아니 근데 얘는 친구가 왔는데 마중도 안 나오고 참.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스스로 잘 찾아오지. 그치 아리야? 얼른 올라와. 아 지금 2층이 방이라고 했었는데 어딨지? 얘 이름이 뭐였더라? 어디 보자. 아 그래 준영이. 준영아 나왔다. 어딨니? 이쪽으로 들어와. 이거 참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하하. 어쨌든 여기서 소리가 난 것 같긴 한데 나 들어간다. 아리야 들어와. 안녕. 집 잘 찾아왔네. 반갑다 플레르. 그래 반갑다 준영아. 근데 너네 병아리는? 얘야? 우와 완전 우리 아리랑 똑같이 생겼어. 야 얘네 쌍둥이 같다. 니네 병아리는 이름이 뭐야? 얘 이름은 삐돌이. 삐돌이? 삐약이에다가 도리를 붙였구나. 삐돌아 안녕? 나는 플레르라고 해. 그리고 얘는 내가 키우는 우리 집 병아리 아리라고 하고. 아리야 이리 와. 아리가 좀 부끄러운가 보다. 하긴 친구는 처음이지? 삐약 삐약. 아닌데 저번에는 병아리들이랑 막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리 왔다. 아리야 인사해. 삐돌이야 삐돌이.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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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약. 오 뭔가 둘이 대화하는 것 같아. 완전 신기하다.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되게 좋은가 보네. 야 너네들이 잘 어울리긴 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삐약 삐약 삐약. 어제 아리 목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얘네들 되게 빨리 친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리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것 같지? 설마 너네 집 삐돌이 얘 남자니? 남자 맞는데. 아 설마. 아리야 너 설마 쟤 좋아해? 그런 거야? 삐약. 아 뭐야 얘네들 너네마저 설마 커플이 되려고 하는 거야? 안 돼, 내가 이렇게 중간에서 막을 거야. 야, 안 돼, 안 돼, 질투난다고. 아리야, 넌 내 거야. 삐약. 언니랑 평생 함께 하기로 했잖아. 아, 친구들도 모자라서 이제 아리 너까지 커플이 된다니. 믿을 수 없어. 이건 꿈일 거야. 삐약, 삐약, 삐약.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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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약. 삐약 삐약. 둘이 사귀는 것 같은데. 안돼 안돼 절대 안돼. 난 이 결혼 반대일세. 왜? 나는 아리가 마음에 드는데. 안돼 아리는 내 거거든. 아리야 빨리 빨리 가자 이리와. 아무래도 안되겠어. 내가 너를 지켜야지. 야 아리 너 왜 안 나와? 삐약 삐약 삐약. 안 돼. 언니랑 같이 집에 가야 돼. 알았지? 너마저 커플로 만들 수 없다고. 이리 나와. 야 준영아 만나서 반가웠고. 다음에 모르겠지만 나는 이만 가볼게. 우리 아리가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그럼 안녕. 아리도 정말 따라와. 하마터면 아리 너까지 뺏길 뻔했네. 아리야 언니는 반대다. 너 절대 안 돼. 알았지? 삐약 삐약. 너 왜 이렇게 시무룩해? 너 설마 걔 보고 싶은 거야 삐돌이? 삐약. 참 너도 괜히 미안해지네. 근데 그 애 준영이 걔가 왜 자꾸 생각나지? 에이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뭐 내 스타일도 아니었어. 근데 아리가 뭐 되게 막 심심해하는 것 같고 시무룩해 하는 것 같으니까 전화는 한번 해봐야 되겠네. 또도도도도도도. 여보세요. 준영아 나 플레르인데 우리 아리가 삐돌이를 엄청 보고 싶어 하는 거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또 너네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아리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다. 알았지? 그럼 끊어 네이버 뚝. 그래 뭐 아리를 위해서라면 난 못할 건 없어. 그치 아리야? 안녕, 나 또 왔어. 우리 아리가 너무 시무룩해 하길래. 어쨌든 오늘도 초대해줘서 고마워. 그래 반갑다. 그러면 아리야 너 이제 삐돌이랑 놀아. 언니가 풀어줄게. 자. 삐약 삐약 삐약. 아 배고프지 않아? 뭐 먹을래? 나는 배는 항상 조금 고픈데 뭐 있어? 케이크 있거든. 오 케이크 완전 좋아. 먹자 먹자. 이 케이크는 뭐야? 완전 커. 거의 내 키만 한데? 3단 케이크야. 야 이거 어디서 났어? 아 어제 내 생일이었거든. 어? 진짜? 생일? 야 그걸 왜 이제 말해. 괜히 미안해지네. 어차피 나도 다 못 먹어. 같이 먹자. 그래. 어차피 너 혼자 다 못 먹으니까. 이건 또 내 전문이지. 아 맛있겠다.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잘 됐네. 근데 저거는 토끼 인형? 어릴 때 받았던 건데 이제 잘 안 써. 우와 토끼 인형 엄청 귀여워. 나 저거 엄청 갖고 싶었던 건데. 와 너 짱이다. 부럽다. 저거 좀 볼게. 우와 어쩜 이렇게 새하얗고 귀엽게 생겼을까. 깜찍해. 또 토끼를 보니까 그 노래가 생각나네. 깊은 산 옹달샘 근처에 작지만 씩씩한 토끼가. 아참 여기는 준영이네 집이었지. 우리 집인 줄. 야 준영아 너 좋겠다. 그 인형 마음에 들면 너 가져. 이걸 가지라고? 야 그래도 어떡해. 이거 어릴 때부터 네가 가지고 놀던 인형이라며. 어차피 이제 안 가지고 놀아서 너 줄게. 진짜? 이거 나 주는 거야? 너 혹시 설마... 얘 나 좋아하나? 그래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엄청 잘해주는 것 같단 말이지. 자꾸 나보면은 막 웃고 케이크도 주고 인형도 주고. 그래 좋아 결심했어. 아리야! 아리야 아리야! 너네 엄청 잘 놀고 있네. 술래잡기 하는 거냐? 삐약 삐약. 어쨌든 내가 중대 발표를 하러 왔어. 아리랑 삐돌이 너희들 사귀는 거 내가 허락한다. 오늘부터 일일 해. 삐약 삐약 삐약. 그래 진짜라니까. 속고만 살았나. 에이요 귀요미들. 앞으로 자주 놀러 올 테니까 삐돌이랑 아리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알았지? 그럼 좀 더 놀아. 그리고 준영이 너 나랑 사귈래?